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추는 게 정치인의 몫이다. 김대중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점을 정말 존중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배로 제한하면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위해서 영입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이 임금이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막 빠져나가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삼성과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을 몰락시키는 몰락촉진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미소법, 중국 시진핑 미소법, 중국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무책임한 주장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대한민국의 지금 불평등이 소득격차와 자산격차 분야에 큽니다. 소득격차, 시장 내의 소득격차를 어떻게 압착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살찐 고양이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 국회의원 부분부터 확실하게 결정을 하세요. 그럼 민간 부분은 얼마든지 전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역의 광역시도에서 거의 한 12개 광역시도 의회에서 이걸 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중앙 저 국회만 안 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동의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격차를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의 폭을 줄여내는 노력을 공공 분부부터 하고 국회의원이 앞장서자. 그러면 네. 제가 이재명 후보께서 국회의원 그렇게 다섯 배로 줄이고 이제 시간 좀 잠깐 예. 공공 부문 10배로 줄이는 결정을 하신다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